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형 유튜브 이제 시작하면서 동기부여 영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제가 아는 형은 동기부여라는 거에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솔직하게 왜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진짜 궁금해? 네, 궁금해요 이게. 진짜 내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네, 솔직하게. 진짜 1도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그 남들이 그냥 멋있게 말한 거에 BGM 깔면은 있어 보이잖아. 그게 이유예요? 아, 미안해. 아, 내가 동기부여. 그 아. 사람들 막 감동하고 막 그랬을 텐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아유. 성공하기 위해서 했어. 솔직히 얘기해. 자, 봐봐. 네. 정리해줄게. 진짜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솔직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영상을 했어. 네. 그럼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네. 내가 유튜브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되냐를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만들기 쉽고 남들이 원하는 거를 생각을 했지. 네. 만들기 쉬운 거는 일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멋있게 말해놓은 게 너무 많아. 멋있는 말. 멋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그 밑에 웅장한 음악을 깔거나 잔잔한 음악을 깔면은 네. 그 사람이 말한 거가 감동이 막 배로 와. 우리 드라마에서도 OST 막 깔리잖아. 그럼 막 네. 막 둘이 뽀뽀하는 장면, 막 사랑하는 장면에 막 OST 깔리면은 막 그거 한번 그거 없이 봐봐라. 그게 막 눈물 나나. 막 뽀뽀하고 싶나. 근데 그거 있으면은 막 그거 보면서 막 아 막 하면서 그 막 그 하이라이트에 막 빠밤 막 이러면서 막 음악 나오고 하잖아. 맞아. 그때 막 감동이 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뭐 영상은 난 세상은 모든 게 다 모방이라고 생각을 해. 뭐 완전한 창작은 없어. 결국에 그래. 누군가 거를 보고선 창작되고 그게 다 개조되고 하는 게 그 새로운 창작물로 된다고 생각을 해.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예전에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가슴이 약간 몽글몽글해지고 움찔움찔한 적도 꽤 있고. 근데 그런 거 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나도 생각을 해. 단지 약간의 내가 못 느꼈던 부분들은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있었어. 아, 내가 미처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난 사실 동기부여 영상보다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그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난 오히려 그런 거에 조금 더 네. 마음이 울릴 때가 많고. 내가 여기다가 우리 그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동기부여 영상은 이렇게 만들고 너는 이렇게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 근데 나는 정확히 얘기했어. 난 떳떳하게 얘기했어. 내가 그걸 그대로 하려고 동기부여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만한 영상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영상을 넣고 거기에 맞는 BGM을 넣어서 만드는 거다. 나는 이거 상업적으로 만드는 거다. 물론 개 중에는 내 진심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 거기에 네. 내가 막 멘트 쓰고 하는 거 이거 그것까지 없다 그러면 완전 뭐 이게 사기꾼이겠지. 그 지금 말하면서도 좀 불안해. 이걸로 네. 영상을 만들 때 뭐야 이 새끼 이거 이상한 새끼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사람 그죠. 구독을 취소할까봐 네. 걱정은 되는데 약간의 내가 그런 건 있어. 있어. 아무튼 있다고 믿어줘. 네. 믿고 내가 진짜로 만든 이유는 그냥 상업적이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유튜브를 처음에 공부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든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네. 상대방이 남들이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물론 동기부여 영상이 남들이 막 보고 싶어하는 영상은 아니야. 네. 근데 나는 접근성을 따진 거지. 내가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내가 연출해서 막 이렇게 만들 자신은 없는데 네. 세상에는 멋진 말들이 너무 많잖아. 그 말들을 조합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남들이 듣고 싶은 말을 만들어주면 네. 남들이 좀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성공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영상을 선택을 한 거야. 동기부여가 돼서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자, 결론. 네. 너도 네가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보다 네. 성공을 하려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캐치를 하면 성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